배우자는 의련 씨에게 정만 씨가 전화를 걸어보는데요. 아, 얘는 어디 가서 뭐 하는데 아직도 안 와. 정말 나가면 돌겠네. 아, 종종 이러시라고. 아, 그러니까요.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 걱정보다는 어이가 없다는 경만 씨. 시상이 떠올랐다 하고. 자, 그런 의련 씨를 표현한 한마디가 바로 자유분방. 아, 정답. 네. 자유로운 영혼 의련 씨가 늦는 바람에 혼자서 요리하랴, 손님 접대하랴,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뾰족한 수도 없습니다. 그저 의련 씨 목까지 묵묵히 일을 해나갈 뿐인데요. 따였어요. 뭐가 우선이야, 뭐가 차온지 그것도 아직 구분을 못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포기 상태. 언제나 돌아오려나. 나갔다 하면 감감무소식인 의련 씨 탓에 오늘도 애가 타는 경만 씨. 대체 의련 씨의 배달은 언제 마무리가 될까요? 아저씨 왔다. 드디어 배달 장소에 도착한 의련 씨. 어머, 새끼들 왔다. 다 부러웠어요. 바로 우동처럼 되지 않았을까. 아유, 눈도 안 떴네. 귀엽네. 어? 예, 형님, 잘 계셨어요? 바쁜데 가미네. 형님, 저 꽃 구경 좀 할게요. 그래, 그래. 네, 형님, 맛있게 드셔. 네. 하지만 또다시 업무 중임을 망각하고 만데. 꽃 작업인데 꽃이 한참이네. 이렇게 매송이 따야 되겠다. 이게 이렇게 뽑아 올리면 이렇게 뽑아져. 이게. 바다에서 벗어나자마자 이젠 꽃에 심취했습니다. 소녀 감성 의련 씨에게 이곳은 천국이나 다름없는데요. 너무 많이 따는데요. 그렇죠. 가게 안 가셔도 돼요? 아, 어떻게 사람이 일만 하고 살아요. 이렇게 비 오는 날은 비의 낭만도 있고 또 꽃을 싫어하는 사람들 없으니까 가게다가 꽃도 장식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제 일이에요. 가게다가 꽃을 꽂으면 손님들도 좋아하고 또 일에 지친 경만이한테 활력을 주고 경만 씨에게 활력을 주려다가 화만 도둑이 되는 건 아닐지 불안한 마음을 당사자인 의련 씨 혼자만 못 느끼는 건 대체 왜일까요? 짜지만 배달부는 언제나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코앞에서라도 신속 배달의 면모를 가져보는데요. 다녀왔습니다. 너 내가 뭐라고 그랬니? 배달 가면 화났어요. 아, 정말 세지 말고 빨리빨리 오라 했냐 안 했냐. 아, 너 미안해. 어? 그래도 꽃이잖아. 어? 어? 자. 이거 가지고 가서 한 두 시간 더 놀고 와라. 아, 진짜 화난 거야? 어? 배달만 나가면 자, 꽃을 드립니다. 지 마음대로. 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그랬어. 어? 한 번씩 티격태격 한다고 해서 그거를 담고, 가슴에 담고 산다면은 친구랑 이날까지 낫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아, 그러면서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들이, 가족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서로 다 아픔도 기쁨도 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좋습니다. 길었던 하루의 시작과 끝을 모두 함께하는 두 사람. 가족은 서로 닮는다고 했던가요? 일하는 모습은 사뭇 다르지만 어딘지 닮은 듯한 모습이 영락없는 가족인데요. 두 분 다 머리가 되게 기시네요. 원래는 내가 좀 길었는데 이 친구가 나 따라서 길렀는데 더 길었어요. 긴 머리도 어울린다고 해서. 안 불편해? 전혀. 머리 많이 빠지지? 관리를 잘하니까 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즐거운 법. 두 사람이 함께 지내는 곳은 바로 가게 옆 컨테이너인데요. 조금은 협소해 보여도 두 사람에게만큼은 모든 필요를 해소해주는 아늑한 공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 그래도 펄펄 던지지 말라고, 야. 네 거잖아. 네가 해. 난 내 거. 이 호랩 신세를 언제나 면하려는 모르겠네. 아유, 정말. 너 빨래나 개고 이제. 너 돌싱이잖아, 돌총. 어, 돌총하고. 돌싱이나 호랩이나 뭐.
싱글이나 혼자 살면 후레비고요. 그래도 내가 있어서 얼마나 너 수월하냐. 어? 그렇지 않으면 너 여기 혼자 있어야 되잖아. 원래는 한 3년만 지내기로 했는데 벌써 6년 차가 됐어요.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이해를 해주니까 시를 쓰고 살아간다는 게 또 생활도 해야 되니까 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따